국민의힘이 조혜진 의원을 김해을에 우선 추천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 김해을 예비 후보들이 공천관리위원회 이의 신청을 하는 등 반발하고 나섰습니다. 이들은 조 의원의 우선 공천은 지역 정서에 반하는 것으로 또다시 민주당 후보에게 패할 것이 자명하다면서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경선 없이 이대로 공천이 확정된다면 후보 단일화 후 무소속으로 출마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